안녕하세요, 몽그린네입니다. 오늘은 모자를 쓰고 있는 귀여운 병아리 준비했고요. 소품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너무 귀엽고 키링으로 쓰기에도 사이즈가 딱 좋은 귀여운 병아리입니다. 먼저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실은 해피코튼 사용했고요. 실색은 노란색, 오렌지색, 흰색, 그리고 갈색, 핑크 이렇게 약간씩 필요하고요. 나머지 준비물은 요거 바늘은 5호 고바늘 사용했고요. 가위하고 돗바늘, 시침핀, 방울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귀여운 병아리 만들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매직링으로 시작할게요. 일단 짧은뜨기 8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매직링 조여주시고요. 일단 마무리는 빼뜨기, 그리고 사슬뜨기로 한단 올라갈 거예요. 빼뜨기, 사슬. 그리고 2단은 짧은뜨기, 늘려뜨기 8번 할 거예요. 같은 코에 짧은뜨기 2번 해서 늘려주세요. 짧은뜨기, 늘려뜨기 한번 했고요. 나머지 진행해 주세요. 2단 마무리, 빼뜨기, 사슬. 3단은 짧은뜨기 한 번에 늘리기 한 번, 8세트 할 거예요. 짧은뜨기 한 번, 늘리기. 늘리기 한 번. 나머지 7세트 더 할게요. 3단 마무리, 빼뜨기, 사슬. 4단은 증감 없이 짧은뜨기 24개 할게요. 4단 마무리, 빼뜨기, 사슬 해주시고, 5단은 짧은뜨기 2번에 늘리기 1번, 8세트 할 거예요. 짧은뜨기 1번, 2번, 늘리기 1번. 이렇게 나머지 7세트 더 진행해 주세요. 5단 마무리, 빼뜨기, 사슬 해주시고요. 6단부터 10단까지 증감 없이 짧은뜨기 32코 진행해 주세요. 6단부터 10단까지 다 뜨고 오셨으면은 11단은 짧은뜨기 3번에 늘리기 1번, 이렇게 8세트 할 거예요. 총 40코 되는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늘리기 1번, 이렇게 한 세트예요. 11단 마무리. 빼뜨기,
사슬 한번 해주시고요. 12단부터 14단까지 증감 없이 49, 짧은뜨기 40개 해줄 거예요. 12단부터 14단까지 이렇게 뜨고 오셨으면은 15단은 짧은뜨기 4번에 늘리기 한번 이렇게 8세트 반복할 거예요. 총 48코예요. 하나, 둘, 셋, 넷, 짧은뜨기 4번에 늘리기 한번. 이렇게 한 세트고요. 나머지 7세트 진행해 주세요. 15단 마무리 빼뜨기 사슬 해주시고요. 16단 증감 없이 짧은뜨기 48개 해주세요. 16단 빼뜨기 사슬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17단부터는 이제 줄이기 할 거예요. 17단은 짧은뜨기 4번에 줄이기 한번 이렇게 세트로 해서 8세트 반복할게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 줄이기, 줄이기, 한번 이렇게 한 세트 했고요. 나머지 7세트 더 진행하고 올게요. 17단 마무리 빼뜨기 사슬 해주시고요. 13단은 짧은뜨기 3번에 줄이기 한번 8세트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18단 마무리 빼뜨기 사슬 해주시고요. 19단, 19단은 짧은뜨기 2개 줄이기 한번 8세트 반복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둘, 줄이고, 19단 마무리 빼뜨기 사슬 해주시고요. 20단은 짧은뜨기 한 번에 줄이기 한 번, 8세트 해줄게요. 짧은뜨기 한 번, 줄이기 한 번. 이렇게 8세트. 20단 마무리 빼뜨기 사슬 해주시고요. 이제 21단 뜨기 전에 소음 넣고 올게요. 21단 줄이기 8번 할게요. 21단 줄이기 8번 하셨으면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실을 길게 남겨주세요. 길게 남겨주시고, 잘라주시고요.
붓바늘에 실게 해서 여기를 오므려 줄 거예요. 코의 바깥 부분, 바깥에 반코만 걸어서 조여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쭉 반코씩 걸어주세요. 해서 쭉 조여주시고 나머지 실 정리해주세요. 이제 날개 만들어 줄 거예요. 날개. 매직링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짧은뜨기 5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형코 매직링 줄여주시고요.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사슬 한번 해주시고, 2단도 5코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주시고, 여기 조금.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3단은 늘리기 5번 해줄 거예요. 하나, 둘, 두 번째 늘리기. 마지막 다섯. 마무리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4단도 짧은 4단은 짧은뜨기 10개. 하나, 둘, 해주시고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고 실 길게 남겨서 잘라주세요. 여기 안에 있는 실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여기 하나 더 만들어서 2개 만드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오렌지색으로 발을 만들 거예요. 발, 원형 코, 매직링 만들어 주시고요. 짧은뜨기 6번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매직링 조여주시고요. 자코의 빼뜨기 사슬 해주시고 2단은 총 8코가 되는데요. 짧은뜨기 두 번에 늘리기 한번 이렇게 두 세트 하는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둘한번 늘려주시고 뒤집어주시고 2단 마무리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해주시고요. 3단은 이제 6코가 되는 거예요. 짧은뜨기 두 번에 줄이기 한 번, 두 세트 할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둘 해주시고요. 줄여주세요. 줄이고 짧은뜨기 하나 둘 줄이고 첫 코에 빼뜨기 마무리 해주시고요. 실 길게 해서 잘라주시고 실을 빼주세요. 그리고 안에 남아있던 실은 잘라주시고요. 돗바늘에 실을 깨주시고요. 이코 바깥쪽 반 코씩 전체 다 걸어서 조여줄 거예요. 반 코씩.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저 바깥쪽으로 한번 놔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돗바늘 빼주시고요. 실은 길게 바느질을 해야 되니까 길게 남겨둔 채로 두시고요. 이렇게 발 하나를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서 두 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리를 할 건데요. 부리도 이제 매직링으로 시작할 거예요. 매직링 만들어 주시고요. 짧은뜨기 6개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해주시고, 매직링 조여주시고요.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해서 실을 길게 해서 잘라주시고 나 부리 만들 때 이렇게 오므려서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오므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자를 만들 건데요. 모자는 흰색으로 할 거예요. 모자 이 흰색 실로 사슬 13개 만들어 주세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 할 거고요. 그리고 1단 할 건데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 코 사슬 하나 띄우고 두 번째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짧은뜨기 12개를 쭉 뜰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12. 짧은뜨기 이렇게 12개 쭉 뜨면은 마지막에 사슬 하나가 남는데요. 여기에 같은 코에 짧은뜨기 3개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짧은뜨기 11 해줄 거예요. 아까 3개 뜬 거 옆에 코에서부터 11 쭉 떠주세요. 뒤에 있는 실을 같이 감추면서 떠줄 거예요. 하나, 여기 실 같이, 둘, 셋, 넷, 11. 11 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같은 코에 짧은뜨기 2번 할 거예요. 하나, 둘 해주시고요.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한번 올라가 주세요. 그 다음에 2단은 지금 첫 코에 늘리기를 할 거예요. 한번 늘려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짧은뜨기 11번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1 있고요. 이제 늘리기 한번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다시 늘리기 한번 해주세요. 늘리기. 그 다음에 쭉 짧은뜨기 11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했고요.
여기 그 다음에 늘리기. 늘리기 한 번.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한 번. 요렇게 해주시고요.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한번 올라가 주세요. 이제 3단은 첫 코에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 옆에 짧은뜨기 늘리기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해서 이제 늘리기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쭉 짧은뜨기 11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했으면 이제 여기서 늘리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3번. 하나, 둘, 셋 해주시고, 이제 늘리기 한번 또 할 거예요. 늘리기. 그 다음에 짧은뜨기 11번 쭉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하셨으면 다시 또 짧은뜨기 늘리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2번. 하나, 둘 해주시고,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 실을 길게 남겨줄 거예요. 요거 바느질 해줄 거라서 길게 한 30cm 정도 해서 남겨주시고, 쭉 빼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뒤에 실을 감춤해서 떴던 실, 요거는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제 모자의 요 앞부분을 떠줄 거예요. 요 앞부분은 지금 아까 떠놓은 그 모자에서 뒤로 두 칸을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가 첫 코고요. 빼뜨기한 첫 코. 빼뜨기로 마무리한 첫 코고, 요거는 이제 빼뜨기로 가져온 실이에요. 빼뜨기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짧은뜨기 한 곳인데, 하나, 둘. 여기가 첫 코고요. 빼뜨기 건너뛰고, 하나, 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실을 가져오시고요. 실 가져올 때 조금 길게 남겨주세요. 여기 병아리 앞에 묶어줬잖아요. 요거 묶어줘야 되니까 좀 길게 해서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빼뜨기 해주시고요. 한 칸 띄우고 두 번째 칸에 한 길 긴뜨기를 6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 칸 띄우고 여기 첫 코에 첫 코 한 칸 띄우고, 여기 빼뜨기 띄우고, 첫 코에 한 길 긴뜨기 6번 해줄 거예요. 실 한번 감아서요. 실을 첫 코에 넣고 한 번 더 가져와 주시고, 두 줄 통과하고 한 번 더 통과. 이렇게 한 길 긴뜨기 하나 된 거예요. 두 번째 한 길 긴뜨기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한 칸 건너뛰고 그 옆에 칸에다가 빼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여섯 번을 했어요. 한 길 긴뜨기 여섯 번 했고, 안 보이는데 여기가, 여기도 이제 짧은뜨기 한 곳인데, 여기를 한 칸, 여기 한 칸 건너뛰고 여기에다가 두 번째에다가 빼뜨기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칸 띄우고 세 번째, 하나 둘 셋, 두 칸 하나 둘 띄우고 세 번째 칸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한 길 긴뜨기 여섯 번 해줄 거예요. 실 한번 감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한 길 긴뜨기 여섯 번 해주고요. 한 칸 띄워서 그 옆에 칸에 빼뜨기.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됐고요. 두 개만 더 뜨면 되는데요. 하나, 둘, 두 칸 띄우고 마지막 세 번째 한 길 긴뜨기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줬고, 한 칸 띄우고 옆에 빼뜨기 해주시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한 길 긴뜨기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하나, 한 칸 띄우고 옆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나중에 리본 만들어야 되니까 길게, 조금 길게 해서 잘라주세요. 이제 아까 만들어뒀던 불인데요. 여기 아까 그 초코에 불이 요렇게 오므려졌잖아요. 이렇게 초코에 뒤로 요렇게 빼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9단에 달아줄 거예요. 9단에 두 칸 간격으로 달아줄 건데요.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여기 시침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두 칸 간격으로 달아줄 거예요. 여기서 뒤쪽으로 이 부리의 옆에 측면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고요. 아까 나왔던 곳으로, 실이 나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다시 나와주세요. 잘 잡아당겨 주시고요. 이쪽도
아까 실이 나왔던 곳으로 다시 통과해서 옆으로 나와주세요. 나머지 실 정리해 주시고요. 부리에서 남은 이 꼬리실도 정리해 줄 거예요. 붓바늘에 실을 깨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주세요. 눈 자수 해줄 건데요. 이 갈색 실에 바늘을 깨서 끝에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이것도 9단에 달아줄 거예요. 둘, 넷, 여섯, 여덟, 9단. 9단에 달아줄 건데, 이 입 주둥이 옆에 한 칸 간격으로 달아줄 거예요. 이제 볼터치는 이 눈 옆에 한 칸 띄워서 한 칸 간격으로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한 번만 해줄게요. 이렇게 한 번만. 그래서 옆에도 똑같이. 그래서 마무리해 주세요. 날개는 9단에서 12단에 달아 줄 거예요. 그래서 시침핀으로 미리 표시를 해 놨는데요. 여기 볼터치 역한으로 두 칸 여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날개를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달아 줄 거예요. 그래서 9, 10, 11, 12. 12단 이렇게 해주시고요. 밑에 몸통에서 한 땀 잡아서 쭉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날개에 두 단을 같이 잡을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쭉 9단까지 꿰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실 정리해 주시고요. 한쪽, 다른 한쪽 날개도 똑같은 방법으로 달아주세요. 이제 발은 이 볼터치 아래 밑에 부분에 16단에 달아줄 거예요. 위에서부터 16단,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우선 16단에 이렇게 한땀 해주시고요. 이렇게 좁은 부분이 밑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달아줄게요. 이렇게 한땀 하시고요. 여기 발에서 이렇게 한 땀에서 위로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사선으로 할 거니까 위치에 맞게 밑에 몸통에서 또 한 땀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줄 거예요. 한 두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더 왔다 갔다 고정해 주세요. 이제 모자를 달아줄 건데요. 이렇게 모자를 뒤집어 보시면 세 가닥 줄이 있는데, 이 두 가닥 있는 실 중에서 위에 있는 실은 이제 머리에 고정해 줄 실이에요. 이 실은 두시고요. 우선 요 실, 밑에 있는 실에 돗바늘을 꿰시고요. 이 반원의 요 중간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반대쪽도 바늘을 깨서 이쪽에 한번 이렇게 한번 이동했다가 갈게요. 밑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이렇게 해서 이동했고요. 이제 나머지 요 실에 바늘을 꿰시고요. 그러고 이제 머리에 이렇게 한번 씌워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씌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줄게요. 지금 여기 있는 부분 이렇게 날개 끝으로 와주면 돼요. 그래서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고정해 줬고요. 아까 나왔던 요 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묶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요 실은 두시고요. 요 실로 이제 바느질을 해줄 건데, 요렇게 쭉 이제 꿰매 줄 건데요. 너무 촘촘하게 안 하셔도 돼요. 듬성듬성 이제 이 모자가 벗겨지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쭉 꿰매주세요.
심핀을 빼보시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이 되셨으면 이제 나머지 실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고 이제 나머지 실도 묶어줄 실에 돗바늘 껴주시고요. 우선은 여기에 한번 고정해 줄게요. 몸통에 한번 한 단만 이렇게 해서 고정해 주시고요. 이 실이 어디로 가냐면 이 불이 한 칸, 두 칸 밑으로 갈 거예요. 불이 한 칸, 두 칸 밑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한 코 옆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불이 밑에, 두 칸 밑에. 너무 이렇게 잡아당겨서 사선이 되면 안 이쁘니까 살짝 느슨하게 해서 동그란 모양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빼주시고요.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병아리 만들기 해봤고요. 영상 보시면서 따라 뜨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